자, 여러분들 여기 얼마 전에 찍었던 곳인데 홍어알이 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와봤습니다. 홍어 따로 포장. 네. 네. 자, 요 알지? 요거 두 개는 일단 쪄낼 겁니다. 네. 찜기 한 15분 정도 네. 쪄내면 또 맛있다고 하니까. 네. 오, 홍어. 진실돼 보이는 묵은지. 자, 미나리. 요건 생알. 네. 요거는 찐 거. 자, 이게 지금 생알 아닌데 한번 빼볼게요. 와. 이게 생홍알. 오. 자, 이거는 찐 거. 오. 찐 건 좀 약간 달라붙은 것 같은데? 오. 어우, 아모니아 향이 난다. 이건 살짝 숙성돼가지고 이제 쪄서 먹는 건데, 와우. 야. 자, 선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뭐 먹방 시작하기 전에, 여러분 지금 감기 조심하세요. 저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, 이번 감기가 되게 독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아직 좀 코맹맹이 소리는 아직 좀 나요. 근데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예. 아무튼 여러분들. 감기 요즘 독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럼 이 홍어알. 자, 이 홍어알은요,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촬영했던 홍어집, 그 방배동에 있는 홍어집 거기서 이제 좀 촬영을 한번 했었다가 홍어에 세트를 시키면 그 운이 좋게 한 번씩 이렇게 알이 들어있대요. 근데 제가 갔던 날은 이제 운이 없어서 알이 안 나왔다가 꾸준하게 한번 제가 이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봤어요. 혹시 알이 좀 나오면 꼭 찍고 싶다고 계속 연락을 드렸더니 사장님도 답을 해주셨어요. 손님한테 그 A코스로 나온 홍어 말고 따로 사장님이 해체하는 그 홍어에서 이 알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알을 받아왔습니다. 이 홍어는 그냥 홍어 회 9만원 흑산도 이렇게 좀 따로 포장을 했고요. 김치 그리고 미나리 요거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좀 주고, 참고로 여러분들 이 홍어 알은 따로 따로 이제 돈을 계산하고 이렇게 좀 먹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어의 코스를 주문하셔가지고 운이 좋으면 드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이건 처음 먹어봐요. 거의 이게 요 알집 속에 거의 액체 형태로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술에 타 먹어본 적 있는데 좀 기대가 되네요, 여러분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생 홍어알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제 어떤 맛일까 진짜 기대가 되네. 자, 그때 홍어집에서 오야야야야. 아, 그때 그 방배동 홍어집에서 못 먹었던 이 막걸리 오늘 한번 먹어봅시다. 아, 제일 먼저. 생홍어알. 오, 잠깐만. 여보, 이거 숟가락 줘야겠는데? 톡 터져버리는데? 알이 톡 터져버리네? 이거. 아, 일단, 예, 사사. 아, 나 지금 알이 터져버렸어요. 숟가락으로 그다음 최대한 한번 잘 떠서. 젓가락으로 안 집히는구나, 이게. 오케이, 자. 자. 뭐지, 이거? 계란 흰자 느낌인데, 약간 좀, 뭐랄까요? 그 날 계란 흰자에 살짝 전분기가 가미된 그런 느낌이에요. 특별하게 어떤 뭐 향이 막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이 생물 알은 좀 선도가 괜찮은 거기 때문에.
오이. 솔직히 진짜 막 엄청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계란 흰자에 약간 밀가루 전분 같은 게 살짝 풀어진 느낌? 예.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. 이번에는 찐 아래 한번 쏴서 와를 쪄내니까 약간 진짜 좀 달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. 요거는 한번 자, 살짝 찍어서 재밌는 식감인데 이제 알이라는 걸로 이제 좀 맛을 표현을 해드리자면 저 사케 암모니아 향은 살짝 나요. 강하지 않고 근데 이게 씹힐 때 그 달걀 있죠. 달걀 삶은 달걀보다 좀 더 단단한 식감에 씹는 맛이 좀 납니다. 딱히 와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다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. 이제 홍어에다가 막걸리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합시다. 아. 네, 사사. 이거지. 아, 좋다. 중상숙성. 찰짐이 좋고, 아. 서서. 야, 김치 시원한 게 진짜 미쳤다. 야. 자, 먼저 홍어를 좀 입에, 이제 즐기는 방법이 다른데, 원래 이제 홍탁이라고 해가지고 홍어를 먼저 입에 넣고, 살짝 막걸리랑 같이 씹으면 또 그것도 또 별미거든요. 참고 좀 해가지고, 혹시나 홍어 처음 드셔보신다, 나 홍린이다 하시는 분들은, 이런 방법으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제가 전에, 입에 살짝 머금고 씹으라고 한 것처럼, 예, 홍어를 먼저 넣고, 쿰쿰함은 싹 좀 줄어들면서 이 찰진 홍어 식감이랑 입안에 잘 어우러지는데 이 홍어 특유의 쿰쿰함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막걸리 먼저 드시고 홍어 딱 씹으시면서 쿰쿰함 같이 느끼는 이런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뭐 먹는 방법에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기호에 맞춰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죠. 아, 네, 쏴자. 김치 홍어. 아우. 자, 초장. 또 막걸리가 또 떨어진 초장. 자, 여기는 날개 가쪽살 이거 좀
뼈가 없는 무위. 이건 또 씹는 또 재미가 있죠. 아유. 자자. 씹으면서 코 위로 올라온 이 향, 아우, 좋다. 시원한 묵은지에다가 자, 이 중상숙성이 딱 찰진 홍어를 딱 같이 먹잖아요. 시원함이 좀더 많아져요. 아우. 삼합을 이제 드신 이유가 여기다가 살짝 이제 좀 기름지고 씹는 맛이 또 훌륭한 이 돼지고기 수육을 딱 곁들이면 되게 또 오묘하게 또 조화가 좀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삼합을 좀 많이 드시는데 삼합에 대한 뭐 일화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. 예전에는 흑산도 쪽에서는 돼지고기가 귀하고 비싸서 홍어랑 같이 먹었다. 그래서 삼합이 생겼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. 가신 김 미나리도 한번 먹어볼까? 서서. 미나리가 약간 새콤하게 양념이 돼갖고 요 상태에서 해가지고 홍어랑 딱 같이 먹으면 약간 홍어 무침 느낌이 살짝 좀날것 같아요. 예. 약간 홍어 무침 찍먹 막 비빈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좀 미나리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면 찍먹 느낌으로.
좀. 방금 거 살은 되게, 아우, 숙성도가 또 되게 좋다. 아, 이런 거 안 하시겠어. 같은 부위 살 같이 숙성시켰는데도 가끔 하나씩 이렇게 숙성이 좀 더 된 부위가 나오거든요. 아, 이럴 때 행복해. 아우, 최고야. 왜 사람들이 이 맛있는 걸 먹는 나한테 왜 홍객군이란 그런 별명을 붙인 걸까? 죽여주는데, 이거. 아유, 자자. 맛있네. 나 먹다 보니까 막 찜이랑 탕이랑 이런 것도 엄청 지금 막 땡기기 시작하네. 아, 다음번에는 이 홍어 사오면서 뭐 시장에서라도 저 애랑 코 이런 건 따로 사가지고 저 탕, 좀 애탕도 끓이고 집에서 먹을 때는 아 그렇게 해야겠네. 아, 에이, 자자. 전문점이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이 집처럼 가면 우리가 홍어 매니아 분들이 가서 코스를 시킨 이유가 먹다 보면 다른 음식들이 자꾸 좀 이렇게 땡기고 생각이 나요, 홍어는. 예.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횟집에 갔는데 회로 충분히 이제 좀 양이 좀 차면 매운탕에 좀 땡기는, 예, 그런 느낌처럼, 좀 먹다 보면 이제 뭐 찜도 땡기고 뭐 어느 집 뭐 전 해주는 집 있으면 뭐 전도 땡기고 그리고 또 홍어회탕에 또 국물에 또 이렇게 좀 밥도 좀 먹고 싶어지고 그런 것처럼. 홍어를 먹으면 코가 뚫린다는데 감기가 거의 나아가고 있는 저는 왜 코가 안 뚫릴까요?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약도 여러분들 그 약을 많이 먹으면 그 약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암모니아에 좀 면역력이 생겼나 봐요. 먹어도 코가 안 뚫려요.
자,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야, 참 홍어 그리고 막걸리. 말이 뭐합니까?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궁합이고. 아, 그리고 사실 오늘 조금 아쉬운 게이 홍어 알. 저는 사실 이거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떤 좀 특별함을 찾지는 못했습니다. 개인적인 기호로, 개인적인 입맛으로는. 좀 엄청 뭐 특별하다? 이런 거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사람마다 이제 느껴지는 개인 차는 또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요거에 대해서 좀 특별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요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홍어 코스 요리를 해주는 곳에서 좀볼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시면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